보니까 그 일본 그 유학처럼 하면서 3개월 동안 왔다가 또 가고 다시 또 3개월 있고 계속 있었네. 돈을 많이 갖다 봐왔네. 어, 부장. 어, 대단하다. 그럼 일정이지. 어디서 나오는 거야? 그 오아시 회장하고는 한 10년 전에 알았네. 예전에 뭐 오래전에 보기. 어, 봤는데 네가 이제 계속 찾아갔을 적에는 10년 가까이? 대단하다, 그죠? 와, 왜 그런 생각을 했노?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복싱 그 3개월 동안, 그죠? 와, 한 달, 두 달 이런 식으로 해가. 그 총 합치가 한 3년 정도가 네가 이게 일본에 머물렀네. 대단하다. 너는 그 매치메이커로서의 자격이 있다. 아, 내가 말지겠네. 이렇게 대단하다, 대단해. 그게 아무리 쉽게 되는 게 아닌데, 그죠? 그래, 네가 이제 앞으로 많이 버티질 수밖에 없다. 걱정하지 말고 있어. 그래, 그게 문제라. 선수들이 없는 게 이제 그게 문제라. 지금, 그죠? 선수들이 많으면 매치메이크 진짜 재밌는데, 그죠? 선수는 이제 뭐, 한국에서도 자꾸 이제 만들어내고, 이제 시력팀에서 좀 넘어오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. 그죠? 그리고 일본이 근투가 계속 살아야 돼. 지금. 그래. 그래야지. 한국 근투도 조금 조금 해가지고 같이 올라간다, 그럼. 좀씩. 일본 또 이거 매치메이커 아이가. 이거 뭐 그 옛날에 그, 원진에 그 누구지? 김기철 그 할아버지가. 원래. 만나봤어요? 이거 같이, 그 인형이 생활 때 같이 했다, 이거. 아, 그분이 해줬구나. 그래, 그래가지고 그때 동행 타이틀을 내가 같이 그, 왔는데 그때 나도 이제 뭐, 일본 뭐 전체 타고 있는 거 잘 모를 적에. 그때 그분 한, 그래도 80대 아니었어요? 한 79살인가 80인가 돼갔지. 그분하고, 어, 졌지. 4라운드 졌는데, 그 아가 그, 동행 챔피언도 인형이 해볼만 하더라고. 근데 이게 이제 하기 싫으니까, 그, 콕, 그 뭐고, 형님, 3회 전에 일하더라고, 저러더만. 형님, 큰일 났습니다, 이거. 왜 이렇게. 코피가 날아간 것 같습니다, 이러더라고. 내가 보니까, 어, 괜찮은데? 이래서, 아닙니다, 진짜입니다, 이러더라고. 그래, 이제, 아, 그러면, 이래 이제 하다가, 수건 던지자. 이래 했는데, 그, 아내가 또 한두 대 맞더라고. 그래, 수건 던지붙지. 하여튼, 네가 열심히 매치메이커로서 자리매김 하고, 프로모터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면은, 그 문제 크는 거라. 야, 앞으로, 그, 네가 일본을 휘어 잡아라. 한국에서 니만이 할 수 있는 거, 이 모든 걸 만들어야 돼. 응? 네가 이제 입지를 완전히 단단히 굳히면은, 네가 이제 매치메이커로서 성공하는 거야. 아이. 기창이가 일본 세 번째, 5번이 세 번째. 그래도 뭐, 5번 시작하면 좀 그거 해도, 첫 번째, 두 번째 시작하면 그래도 다 열심히 했잖아. 이기면 이기면 좋지. 못 이기니까. 동양 탈때 그게 최고 아깝지. 그죠? 그때는 진짜 못하는, 그만 진짜 못하는 정도 되나. 그래, 그 정도는 진짜 이겨줘야 되는데. 그러니까, 근데 잘할 수는 없다. 머리를 똑같고 나왔는데, 그죠? 저번에 애기 생겼는데, 쟤 땀. 어?
저번에도 이거 뭐 맛집이가 뭐지? 어? 저번에도 머리 깎았는데 젖고 애기 생겼는데 젖고 진짜 생겼어요. 근데 기창이가 이제 그런 독한 마음이 있으면은 이길 수가 있지. 대원에는 깡따구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만 하고 어디 나가도 좀 그래 조금 안심은 좀 돼. 자, 선수, 그네 선수도 있잖아. 그랬는데, 석주인은 저것도 불안하지, 항상 마음이. 혹시 다치지 않을까, 이 걱정. 이기고 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, 다치지 않을까, 이런 이제 걱정 있잖아. 이런 게 이제, 먼저 이제 앞서고. 그런 거고. 기창이는 뭐, 잘하면 이기겠다. 잡을 하면, 아, 잘하면 이긴데, 오버샷하면 좀 잘하면 이기겠다. 항상 이제 그런 마음이고. 여자라도 뭐, 세계 챔피언이라도 하나 만들어야지, 그래도. 어쨌든 간에 세계 챔피언 만들었다는 소리를 하지, 안 그러나? 남자를 갖다가 뭐, 남자는 도저히 만들 수 없고, 뭐, 이 시국에. 그래서 선수들도 없고, 전단 능력도 없고, 그런데 이제, 아쉽다, 여자라도, 만들어야지, 이제. 그래, 그 빠르지. 그냥. 네. 내가 앞으로 한 10년을 보고, 10년 안에 세계 챔피언을 갖다가 남자 챔피언을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, 돈이면 되게 가능성이 있잖아. 그래서, 내가 키든 스폰서가 있어. 큰 스폰서 하나. 근데 그건 아직 안 써먹겠지, 내가. 진짜로. 그때 현대시 와갈 때 내가 한번 딱 했지. 아, 잠깐. 현대오래 됐지. 현대가 한 10년 안 됐나, 우리? 10년까지 안 됐나? 한 6, 7년? 한 6, 7년 됐는가, 또. 그죠? 그때 우리 그 현대샵 할 적에도 좀 우리가 안 보이셨어요? 그래 그 조명도 하고 밤에 멋지더라고. 그래 내가 진짜 그런 샵을 했다 내가. 아니? 지금도 허진적 디노복싱을 하면서도 뿌듯하지? 아 진짜 뿌듯하다 왜냐면은 내가 남들보다 좀 약간 나은 샵을 할 수 있다는 거. 그래. 그런 거고. 내가 그 뭐, 티켓을 판매를 하고, 티켓 판매하는 그 자체에서 내가 그 자신감을, 그런 것들을 자신감을 얻었지만, 진짜 할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그 관중들이 보고 또 다른 관중을 듣고 오더라고. 가족들도 막 듣고 오고 이랬거든, 이번에 우리가. 그냥 티켓 판매도 빨리 됐고. 그런 거 봤을 적에는, 아, 이거, 이제 가능성이 있겠다 싶더라고, 진짜 내가. 아, 이거 잘하면 되겠다. 잘만 좀 열심히 뛰면은 되겠고. 좋은 선수들만 있으면은, 아, 이 시합은 진짜 성공할 수가 있겠구나. 내가 허심증보다 더 나은 곳에서, 시합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. 진짜 더 큰데, 조금 더 큰데. 가능성이 있어. 나는 그 자신감 있는데, 그게, 선수들이 받쳐줘야 되거든, 지금. 근데 그 지금 이제 선수들이 또 이제, 없다는 것이 좀 아쉽지.